즐거움을 위해서는 고통은 필수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고통은 필수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술 먹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 거. 어 그런 건 맞죠. 그렇죠. 사실 운동을 해서 뭐 건강을 챙긴다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운동을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거고. 그렇죠. 차 사는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 어 그렇죠. 뭐 그러네요. 뭐 즐거움을 네. 누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거기에 수반하는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이제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 크로매틱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열심히. 네,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런 거. 그렇습니다. 뭔가 또 자기가 이제 뭐 시험 같은 걸 붙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죠.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수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것 하나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고. 내 네, 말이 공짜가 없어. 그럼요. 세상에.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아예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공짜가 아닌 것 같아요. 공짜 아니지. 네. 숨 쉬는 것도.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이 항상 수반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어떤 낙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해서 그 지금 낙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면 이 고생 자체를 즐기시는 걸로 한번 마인드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다 보면 또 이룰 수 있는 큰 꿈 아메리칸 그쵸. 드림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네, 아메리칸 드림. 그 과정을 즐긴 사람들이 지금 부자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아메리칸 드림. AD172SB 모델 지난 시간에 1,2를 했었죠. 그랜드 콘서트에서 이번 시간에 그랜드 퍼시픽으로 왔습니다. 아 그랜드 콘서트 아니고 그랜드 시어터입니다. 그랜드 시어터가 1이고요 그랜드 콘서트가 2예요. 2. 아, 2. 그랜드 콘서트가 2, 그랜드 퍼시픽이 7. 아 퍼시픽이 네. 7.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예전에 있었던 이제 그 AD 시리즈를 한번 쭉 훑어보면 2020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온 지가 3년 반 됐습니다. 3년 반 좀 덜 됐어요. 한 3년 3개월 정도 됐는데 시즌이 2020년도 지금 초에 나왔기 때문에 딱 코비드 딱 코비드 네, 네. 딱 코비드죠. 코비드를 진짜 정말 겨냥해서 나온 것 같은. 그래서 딱 지금 딱 40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때 뭐 내 꿈은 세계 평화 냅드림 뭐 큰 드림 아니고 낮잠 자면서 꾸는 꿈 냅드림 8.5 8.5 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별 반응이 없었어요. 처음 사운드 차이 모르는 흑우 업제 막 이런 거 블랙탑 모델이어가지고 이런 거 주고 그랬었는데 17이 그랜드 퍼시픽이고 27 보면 이제 그랜드 퍼시픽인데 뭐 탑이 마호가니 약간 이런 것들 이제 모델만 보시면 대충 알겠죠. 네 그렇죠. 이때 처음으로 반응이 왔어요. AD 27 했을 때 AD가 가야 할 길 아메리칸 드림이 가야 할 길 문무를 겸비한 기태에서 이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9.5 9.0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쿼드로 돌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 해본 거는 AD 172 이게 74점 이 시기 곡을 맞아 테일러의 올수를 맛보자. 저는 이게 그 3시리즈를 잡을 것 같다 이런 느낌. 3시리즈를 타겟팅 하는 것 같아서 2.5시리즈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눈높이 살짝 낮춰가지고. 그렇죠. AD 17 블랙탑은 블랙 퓨마라고 주고 저는 2.917 시리즈 3시리즈를 거의 잡았다. 이거 77점. 이거 좀 잘 나왔어요. 점수가 잘 나왔고 AD 272도 77 스포티 아메리카 같은 값에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AD 22 이 모델이 있었어요. 그랜드 콘서트의 마호가니 상판 여기 74.5 나왔네요. 오리지널 마호가니 심플 담백 깔끔 목가 마호가니의 꿈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11 SB 모델 74점 그리고 17 SB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18만원 메이드 인 USA 전장 104.5cm 무게 1.98kg 두께는 109mm 구프레티 뜰레는 76mm 그랜드 퍼시픽 쉐입이고요. 시트가 스프루스 브레이싱 토바코 선버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캔틀리버 C클래스 브레이싱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V입니다. 솔리드 월러츠 쿠판에 매트 피니쉬 트로피컬 마호가니 4개 사틴 블랙 헤드 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는 블랙 터스크 미카르타 세들 너트는 44.45mm 지난 시간에 43.8이었죠. 그쵸. 이제 44.45로 원래 그랜드 퍼시픽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사이즈로 다시 복귀가 되었습니다. 지판 유칼립투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로즈우드와 성향이 비슷한 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 20프렛까지 있고요. ES2 픽업에 유칼립투스 브릿지까지 올라가 있는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오, 소리 좋아.
좋은데요? 좀 더 피지컬이 느껴지면서. 지난 시간에 뭐 시어터나 콘서트나 워낙에 이제 작은 바디에서 뽑아내는 것 자체를 잘하는 브랜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제 큰 바디, G 네. 바디나 이런 그 그래도 퍼시픽 바디에서 나오는 이 피지컬은 또 거기만의 매력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전반적으로 공간감이 이렇게 싹 넓어진. 그죠, 이렇게 원러, 좀 넓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위에서 쳐봤는데 사운드가 넓어요.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월럿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 기존에 알고 있었던 월럿의 사운드들과 조금 다른. 깁슨에서도 월럿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깁슨에서 쓰는 월럿이 그 완전 잘 마른 바삭바삭한 월럿 소리 같은 게 부서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느낌 거의 뭐. 무슨 태양광이 느껴지는 것 같은 바삭바삭한 느낌이죠. 그런 사운드가 느껴진다면은 이쪽 테일러의 월럿들은 좀 더 부드럽고 촉촉해요. 평화로운, 네, 좀 진짜 촉촉하죠. 호두 파이, 뭐 호두 스무디, 맞아요. 뭐 약간 이렇게 계속 만져갖고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는 그런 윤이나는 호두, 맞아. 호두가 들어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좀 더 호두가 촉촉해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죠. 좋아요. 네, 바로 한번 앰프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이랑 동일하게 이번에도 앰프를 여러분들께 DI로 네. 라인으로 바로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뾰족한 미드라이의 가시가 굉장히 잘 들리네요. 네. 쌩, 이게 쌩 나쁘게 들리진 않아요. 네. 그죠? 되게 뭐랄까 그 월럿의 원래 바삭함을 조금 줄인 상태에서 그다음 테일러를 살짝 그 중음이 잘 들리게 만들어놓은 네. 독특하면서 좋은 사운드예요. 네. 제가 듣기에는. 좋죠. 사운드 좋습니다. 이번에 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랄까 이 핑거로 칠 때 그 테일러의 원래 그 중음이 조금 더 올라오죠. 그래서 조금 더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 중음이 잘 살아있는 앰프톤까지 모니터를 잘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선셋버사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셋버사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셋 보사. 잘 어울리네요. 평화로운 보사의 느낌. 맵지 않은 월럿의 좀 부드러운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뭐랄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깁슨하고 좀 비교가 되죠. 느낌이 그 완전 바삭바삭하느냐, 약간 촉촉하게 뭔가 이렇게 약간 다운이 되었느냐. 하지만 테일러이기 때문에 테일러의 그 죽음은 살아있는 그 느낌, 되게 독특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은하게 퍼지는 호두향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호두향. 저 이렇게 드릴게요. 코로나가 유일하게 잘한 일. 근데 빨리 대처한 것 같아요. 네. 20년 초에 나온 거 보면. 그렇습니다. AD 시리즈가 뭐 코비드 시국에서 어쨌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라인이 네. 잘 나왔고 지금 또 월러스로 이렇게 바뀌고 정비가 되면서 그 덕분에 우리한테 이렇게 또 꽤 저렴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에 좋은 퀄리티 기타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는 거, 요거는 그래도 칭찬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4점이고요. 지난 시간과 똑같네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5, 평균 74.5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보다 사운드가 하나 올라갔어요. 네, 조금 더 아무래도 피지컬이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가 저는 조금은 더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살짝 점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영역으로 갑니다. 417입니다. 417. 4는 이제 상판이 시트가 스프루스 올라가고요. 인디언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는 산대 로즈우드 모델이에요. 그리고 쉐입은 그랜드 퍼시픽이고요. 417.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611ELTD 모델. 이거는 가격도 꽤 나가네요. 그랜드 시어터의 축구판이 빅 리프 메이플이라고 하는 메이플이구나. 네, 아주 독특한 포인트의 테일러 기타들이 두 개가 연속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와 6으로 돌아올게요. 채널 구독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봄이니까 뭐 해야지. 세일 하겠습니다. 네. 캐릴러가 안 하던 짓을 이번에. 그렇죠. 네. 사은 행사를 이번에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하는 얘기라. 테일러에서. 네. 테일러에서 직접 테일러 하는 직접 겁니다. 이거 버즈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일을 사실 한다라기보다는 세일에 이어진 사은 행사가 메인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테일러 그 전 품목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은 뭐 거기에 뭐 세일가로 적용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신 다음에 세일가가 아닌 원래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그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50만 원당 한 장의 응모권을 티켓, 드리는 네, 겁니다. 티켓 한 개를 드려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300이면 몇 장? 여섯 장이죠. 그렇죠. 여섯 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330만 원이야 몇 장? 6장이죠. 잠깐 계산할 뻔했어. 350이 돼야 7장이 되는 거야. 그렇죠. 349만 원? 아, 이것도 6장.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모권을 이렇게 차등으로 적용을 해 드립니다. 이 응모 대상은 이 기간에 2023년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딱 날씨 5월 말까지. 딱 날씨 좋은 요 가정의 달 천국 많이 하라고. 그렇습니다. 한 달 반 동안 버즈비를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테일러 기타를 구매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 배너에 이렇게 네. 들어가 있을 테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품은 1등이 추첨을 통해서 GS 미니를 드려요. 거의 150만 원. 네, 무려 140만 원짜리 GS 미니 EMAHSEB 모델 드리고요. 2등 상품은 바스툴 이겁니다. 네. 요런 거 스툴. 네, 저희가 앉아 있는 네, 테일러 스툴. 24 바스툴 브라운 색상. 이것도 가격이 꽤 나가요. 20만 원입니다. 네. 네, 하나 드리고요. 3등 상품은 테일러의 기타 스탠드가 들어가는데 2등이랑 3등은 사실 뭐 한 명씩이 아니고 이거는 뭐 몇 명이 될지 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 있는데 뭐 좀 여러분들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등 상품은 한 명 네. 네, 140만원짜리 기타고요. 추첨은 저희가 5월 31일까지 받고 6월 5일날 저희가 추첨을 하는 촬영을 하고요. 편집을 해서 6월 9일날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테일러 기타 많이 사 가시고 선물도 듬뿍 받으시고요. 저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테일러 기타 중에 또 싼 기타가 있잖아. 그렇죠. 물론 이제 싼 기타를 사면은 응모권이 적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만 원짜리 샀어. 응모권 두 장을 받았어. 그때 두 장 중에 하나가 GS 미니가 됐어.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은행사. 이러면 이제 뭐 아, 이거 내 엄청난 거.
이거 그래서 전 나중에 꼭 물어보고 싶어요. 1등 당첨되신 분 얼마짜리 사고 이거 받은 거냐. 진짜. 그래서 그 회수율. 회수율을 해보는 거죠. 뭐 그냥 1,000만 원짜리 사고 140을 받았다. 그럼 14%의 회수율. 천만 원을 투자하고 못 받았어. 못 받았다. 이러면은 이제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1등 상품이 얼마나 운 좋게 가게 되는지 또 귀추가 주목됩니다. 나중에 저희 1등 받으신 분들은 그냥 기타만 받고 가시는 거 없습니다. 저희랑 뭘 같이 하셔야 돼요. 네,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일러 기타 많이 구매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사은 행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